투자추천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돈이 되는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케어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코멘트에 대한 분석해 볼 텐데 첫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코멘트는 단연 SK 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12단 적층 HBM3의 개발 양산에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어제에서 오늘도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기에 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지 조우진 대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HBM과 HBM3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네. 이게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자체는 이제 DRAM을 갖다가 적층을 해서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DRAM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통상의 이제 HBM3는 3E 말고 3는 그 8단에 이제 그 DRAM을 갖다 8개를 갖다 적층을 한 다음에 8개를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뚫을 때 이제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한미반도체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제 HBM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퍼포먼스를 내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HBM3E는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HBM3보다 더 속도가 빨라졌는데 속도가 8기가 BPS 정도로 이제 했을 때는 HBM3E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기존에는 이제 8단이었습니다. 8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RAM을 8개를 쌓았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DRAM을 8개 말고 12개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2개와 8개 차이가 무엇이냐? 더 많은 DRAM을 쌓았으니까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왜 중요한 기술이냐면은 작년부터 사실 전 세계 증시를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대만 증시를 견인한 이제 종목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이제 H100이라는 전무후무한 이제 그 칩을 내놓으면서 연산 작용할 수 있는 이제 칩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성형 AI, 챗GPT를 갖다가 시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산은 H100 엔비디아 칩이 만드는데 연산을 말고 그 메모리 장치가 필요한데 메모리 장치는 오직 SK 하이닉스의 작년부터 해놨던 HBM3가 이제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심지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국 기업은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뽐내도 된다. 이건 아무도 못 만들고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H100이 빛을 발했고 엔비디아가 주가 매출을 엄청나게 이제 그 뿜어낸 것인데 SK 하이닉스는 좀 더 이제 그 자랑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맞죠. 왜냐면 아무리 H100이 좋아도 SK 하이닉스 HBM3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되게 필수 제품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8단 말고 12단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까 말씀드린 H100 그리고 사실은 이제 11월부터 출시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B100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B100의 짝이 되는 중요한 어떤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한 번씩 꼰두박질 쳤던 이유가 뭐냐면 야, B100이 블랙웰이 출시가 늦어지는데 뭔가 잡음이 생겼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꼰두박질 쳤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블랙웰이 제대로 출하가 되고 제대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 짝이 되는 제품이 HBM3 12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 HBM3 12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예전에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한창 이렇게 메모리의 그 집적도로 갖고 세계 1위를 갖다가 계속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삼성전자 세계 1위 하는 것이 했던 그런 찬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그런 어떤 삼성전자의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시장의 눈은 엔비디아가 4분기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블랙웰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이 블랙웰에 납품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잖아요.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네. 올해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메모리 3사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밖에 네. 없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엔비디아에 아직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납품하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올해까지 2024년 기준했을 때는 엔비디아에서 HBM을 갖다 납품하는 비중은 SK 하이닉스가 90%, 마이크론 10%입니다. 어저께 이제 그 마이크론이
장 마감 및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거래 시간에 거래 14% 떴고 그 14%가 오늘 정규장 시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이크론이 10% 갖고도 그렇게 그 분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마이크론 CEO가 내년에 우리 HBM의 수익률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25년도 HBM에 대해서 모두 다 완판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이제 퍼포먼스랑 매출이 좋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화면을 보이신 거는 이제 올해 YTD,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올해 YTD인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좀 올라서 회복이 됐겠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비슷한 순으로 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년치 영업이익 갖다가 땡겨서 생성한 이제 PER이 뭐냐면은 10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는 PER이 5이거든요. 이거는 SK하이닉스가 1등 기업인데 HBM 관점에서 1등 기업인데 마이크론에 비해서 저평가를 절반을 받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이크론에 대해서 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말했던 그 메모리 둔화는 기업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 실체가 없다라는 맥락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HBM 입장에서 1등 기업인데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가 상향했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졌다면 SK하이닉스도 거기에 더불어서 바라보고 수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측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거론이 됐었던 게 AI가 돈을 아직도 못 벌어온다라는 회의론이 네. 잊을만 하면 떠오르곤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AI가 돈을 벌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못 벌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예, 벌어오고 있는 거죠. 이미 벌어오고 있어요. 벌어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 네. 메타의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예전에 사명이 이제 페이스북이었는데 메타는 페이스북이 또 중요한 어떤 상품이 인스타그램이죠. 네. 그래서 생성형 AI와 인스타그램을 접목을 했더니 인스타그램의 퍼포먼스 더 좋아졌어요. 그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AI가 있어서 사실 매출과 연계됐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애플의 주가가 그때 애플 개발자 대회를 갖다 기점으로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사실 내리막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애플과 관련된 뭐 LG이노텍이라든지 자화전자라든지 주식가들이 안 좋은데 왜 안 좋냐? 애플이 아이폰 16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애플 인텔리전스 생성형 AI를 갖다 결합한 걸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출시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접목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그 늦어진 이유는 아마 추정하건데 애플은 그 어떤 회사보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아주 월등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애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개발하기도 힘든데 여기에 몇 단계 더 고난도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시점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안 되고 내년에 1분기 들어가서부터 애플 인텔리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연이 되는데 그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이미 생성형 AI를 갖다가 접목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매출과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적용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떨어졌고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은 올해 한 3분기 3개월 정도를 갖다가 기다리시면은 내년 1월부터 애플이 사실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갖다가 적용을 했을 때 그럼 주가와 매출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애플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AI 시장 점점 확산되고 있고 돈을 지금 벌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가 그 반도체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도하다, 네. 첫 번째는 과하다는 생각, 두 번째는 시점이 우리가 추석 연휴 9월 10월에 냈거든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 보고서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 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네. 한국 사람인데 다 알고 네. 있는데 굳이 추석 때 그걸 네. 내놔가지고 그 엄청나게 뭐 분석을 해야 되고 왜냐면 목표 주가 54% 떨어뜨렸거든요. 그 모건 스탠리 같은 중요한 기업 53% 떨어뜨렸으니까 거기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굳이 9월 15일 날 미국은 추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작 적용받는 건 한국인데 왜 그랬나 하는 싶은 생각이 있고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네. 모건 스탠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과오를 저지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HBM이 공급 과잉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다른 기업에다 AMD나 다른 기업에다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를 하고 있어요. HBM을. 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공이 다 뭐라 하겠냐면은 내년까지 완판이 됐다. HBM3가.
근데 뭐가 수요 공급이라는 거, 수요 초과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모건스탠리의 시각이 있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날 바로 우리가 9월 15일 끝나고 9월 19일 날 연휴 시작하는 날 트렌드포스가 모건스탠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트렌드포스의 보고서 보면은 모건스탠리가 이 제시한 수치를 갖다가 거론하면서 네. 이 수치를 과장됐다. HBM이 갖다가 수요가 이제 더 줄어 그 많다는 것은 과장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노무라 증권에서 역시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를 반박을 했어요. 우리나라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이 또 흘러갔고 이것이 이제 마이크론 어제 실적으로 분명히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의 이런 입장은 왜 그런지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한 가지 그 중요하게 그 재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건스탠리가 2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Winter is coming. 메모리 한파가 온다. 보고서 내고 주가 2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리고 또 한 번 보고서를 했어요. 뭐냐면 Winter is here. 진짜 겨울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SK하이닉스 주가가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네. 모건스탠리가 비슷한 보고서를 얼마 전에 냈고 9월 10월 또 냈으니까 전례로 본다면은 이번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모건스탠리가 저승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뭐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 나오면서 유동성 확대로 인해 기술주들의 성장까지 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후에 거래를 재개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멘트를 선정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우리나라 네. 증시를 이끄는 것은 이제 반도체,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 있기 때문에 네. 방산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가져왔고요. 네. 그 방산에 대해서 이제 4개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그 다음에 LG 넥스원, 그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있는데 그 이 네 개 회사의 주가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서 1등 기업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인데 현대 로템 아시겠지만은 이제 K2라는 이제 전차가 있으니까 방산 기업이지만 동시에 KTX라는 그 열차 차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직 방산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건 그냥 화면만으로 보면 이제 현대 로템 2등이고 3등이 이제 LG 넥스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 이제 1등 기업이냐 대장주냐라고 이제 판별할 때 주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YTD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그 시간을 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등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면은 향후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내가 한국 방산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과중치를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LG 넥스원을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산 외에도 다른 섹터를 보실 때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작년 겨울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 머리에서 지워라. 왜냐면 HBM을 갖다 만드는 SK하이닉스밖에 없으니까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대장주 꽂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였죠. 왜냐면 과거에 연연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누가 더 순위를 많이 내냐라고 보시고 대장주를 결정하시면은 그게 현명한 주식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게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면 방산주들의 주가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건 이제 해리스 후보자건 모두 이제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식으로 종결하려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 특히 동유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인근에는 국가들은 휴전을 했으니까 푸틴이 더 이상은 전쟁을 벌이지 않을까라고 모든 국방을 갖다 예산을 중지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언제 전쟁을 벌이면 모든 국민과 인프라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산 여전히 지속한다고 봐야 되고 또 트럼프 후보자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후보자는 나토에 있는 모든 가입국은 GDP 대비 방위비를 3%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3% 이상 올린 국가가 많지 않아요. 그럼 결국 트럼프가 밀어붙인다면은 유럽에 있는 그 나토 회원국들은 3% 이상 갖다 충당해야 되니까 이거 역시 호재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위 4개 업체 중에서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을 갖다가 주목해서 투자하시고 분산 투자하시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방산까지 주요 코멘트를 토대로 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